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알려드린 빠르게 시황 파악하는 방법 사용하고 계시죠? 아마 이렇게 하락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 후에 오늘 증시가 말도 안 되게 빠졌네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어제 잔소리를 좀만 더 일찍 해드릴 걸 그랬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 빼고는 매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종목 중에 부채 비율 부실한 기업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애매한 종목도요.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안 오릅니다. 튼실한 기업에 모멘텀이 충분하면 회복을 금방 합니다. 아, 참고로 이 영상 시작으로 컨텐츠는 이제 세력 종목 찾고 앞으로 향후 전략까지 쭉 준비할 생각입니다. 먼저 어떻게 세력을 찾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락장이 나올수록 더 티가 납니다. 먼저 코스피랑 코스닥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장이 심하게 빠져서 저도 쭉 지켜봤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일단 잡세력은 없고 기관 외국인이 세력입니다. 여기 0782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일단 오늘 장 자체가 한 번에 변곡점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시점이 11시 14분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장이 끌어올려졌죠. 14분 전에 차트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 11시 14분 이후는 이슈에 의해서 세력들의 행동들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11시 14분까지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금융투자 역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그러다가 이제 쭉 계속 외국인이랑 금융투자 쭉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시 14분 경행 되면 여기 있네요. 903딱 찍고 나서 갑자기 금융투자를 사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주구장창 팝니다. 정리를 하면 11시 14분 전까지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금융투자가 기관 중에서 제일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외국인이 빠진 이유는 뭐 당연히 팬데믹 선언에 경기 침체 우려고요. 거기 플러스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그 환율 오른 만큼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환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는 분은 스킵하세요. 여기 몇 초까지인지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환율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1213원이라고 뜨죠? 이게 1달러를 사려면 1213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는 게이 1213원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1000원으로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근데 환율이 10% 오르면 1100원으로 1달러를 사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원화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인 나라로 들고 갈 때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고 가게 되는데, 환율이 오른 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위에 거가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주식으로 마이너스 1% 손해를 받고 환율이 플러스 1% 올랐습니다. 그럼 그 외국인이 다시 돈을 자기 통장에 넣을 때는 원금에서 마이너스 1%를 곱하고, 그리고 환율이 오른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곱한 겁니다. 밑에 자막으로 수식을 넣어 줄게요. 정리하면 수식적으로는 아래 자막처럼 될 겁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빠져나갈 때 손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외국인이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오르겠죠, 환율이. 그리고 동시에 코스피도 계속 빠질 거고, 하여튼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볼게요. 11시 14분 전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 시작과 동시에 들어오죠. 그리고 쭉 외국인과 기관과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쭉 사는 게 보이죠. 그렇게 쭉 외국인의 금융투자가 11시 14분까지 계속 삽니다. 쭉 보시면 그렇죠. 14분까지 외국인이랑 금융투자가 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분마다 자동적으로 자꾸 올라가네요.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여튼 아까 보신 것처럼 11시 14분 전까지 외국인이랑 동시에 금융투자가 쭉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코스피는 다 팔고 있는데 왜 코스닥에서는 둘 다 사고 있을까요? 저렇게 사고 있는 게 이상해 보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들 중 앞장서서 금융투자하는 매도를 쳤는데 코스닥에는 사고 있죠. 이 코스닥에 뭐 더 괜찮은 종목이 많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코스닥 종목이나 코스피 종목 둘 다 경제 침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 있는 잡세력들이 물량 흡수하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어느 지점에서 흡수만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에서도 이런 특성들이 보이겠죠? 특성을 요약하면 11시 14분 전에 하락하게 놔뒀다가 어느 지점부터 적당히 물량 흡수를 하는 종목들, 이거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조건 검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저녁까지 준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 주말이라 시장은 멈춰 있어서 고민해보시라고 끊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환상적인 조건 검색이다 생각하면 댓글 올려주시고요. 저도 좀 쓰게요.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튼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쯤에 다시 업로드 할게요.